그래, 그런 이런 이래서 시장들이 왜곡돼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문제 아까 우리 그황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전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건 너무 과격하다. 지금 정부가 펴내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어? 그건 좀딴 데를 샜고요.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딴 데로 생각 같은데 의도는 알고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건데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펴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예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풀어야 돼요?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말고. 지금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려면은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 되고 그거 폐지하면 매물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양도세율은 못 팔아도 40%대는 팔수 있어요. 그러면 거래시키고 매물 나오면은 되려 안정화될 거예요. 그리고 세수도 들어올 것이고요. 왜냐하면 양도세율이 크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매물이 투표줘야 되고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조합원의 어떤 지양도 제한 들어오면서 재건축 이번에 광명 하남도 마찬가지인데 광명 쪽도 물건이 이제 다 씨가 마를 거예요. 의원이 없지. 물건이 나오게끔 풀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매물이 단기적인 매물이 이제 부족한 걸 빨리 풀어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야 재건축하면 집값 오르니까 하지 마. 아니 그 도대체 어느 세월에 집을 잡아요? 집값을 잡아요. 아 공급을 해야지 잡을 건데 서울 시내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근데 재건축하지 말래요. 집값 오르니까. 사실 재개발도 많이 안 남았어요. 몇개 이제 근데 솔직히. 아파트는 다 쓰러져 가는데. 아니, 아니 근데 아니 무슨 수로 공급을 해서 집값을 잡아.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야, 집값이 안 오를 거면 재건축을 왜 해? 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나는 내가 재건축 만약에 사업인데 나는 그래. 이 정부가 수익 사업인데. 변화구를 그만 던져라. 자신 있게 직구를 던져라. 무슨 소리냐?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 공급 팍팍 풀어서 대신 여러분 이게 공급하는 도중에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렇지. 대신에 이렇게 해야지만 10년 후부터 정말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당장 효과를 근데 이게 보려면 안 뭐냐? 왜 된다니까. 못하냐면 내 정권하에서는 이게 안 된다. 용납이 안 되는 그게 왜 거예요. 안 되는 그래. 줄 알아? 내 정권 안에서, 내가 정권 안에서 모든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서 내 성과로서 남아야 되니까 네. 이게 문제인 거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야.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번에 이제 8.2 대책에서 나오는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먼저 했으면 안 돼요. 원래 순서는 종부세 인상이 먼저야. 재산세 인상이. 그게 순서잖아요. 종부세, 재산세 인상을 해놓고 향후에 그래도 안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차선책이거든요, 이게. 근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건왜 바뀌었냐? 종부세 인상과 재산세 인상을 하려다 보니 이게 데미지가 너무 큰 거야. 경기는 바닥이지, 자영사업자 폐업률 사상 최고치지. 근데 종부세랑 재산세를 올린대. 이거 저항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장모 끝에 악수 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또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정 당을 위해서 어쩌면 이건 이게 선거와 연관돼 있다는 거지. 표심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종부세 인상을 갑자기 얼마 올린다, 얼마 올린다. 전 세계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 종부세 인상과 재산세 인상은요, 기본적으로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정말 가랑비에 꽂혔듯이 올려요. 그리고 세금 조세 정책은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시킨 다음에, 물론 올려야 돼.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재산세랑 종부세 너무 낮아요. 그건 맞아. 올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막, 어떻게 보면 화내듯이 올리잖아, 그냥. 야, 니네 말안 들어? 확 올려버린다? 삐져서 올린 거야. 이게 정책이 아니잖아, 이거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꼬집고 싶고요. 내가 이런 정책을 폈으면 이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삐진 거야.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어떻게 그게 장기적인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나라 부동산, 그러니까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전 사실은 서울 집값이 비싸요? 나 물어보고 싶어.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요. 좀 이따 해. 정책 이반자들이요. 뭐가 있냐면 조급해. 정책을 펴게 되면 시장이 바로 반응하기를 바라고 시장을 좀그 저기 정상을 아니 좀 안정을 시키고 싶어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러니까 과열이 됐을 때 정책을 내놓으면 안정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에 내놓으면 바로 안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안정이 안 되잖아요. 또 내놓고 바로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급하고 그러니까 속 터진다. 정책 위반자들이 너무 조급하고 아,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 그게 왜 그러냐면 놓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 첫 번째가 아니 저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은 저 그냥 선량한 국민 아닌가요? 그 가서 있잖아요. 아 그런데 왜 가서 아니, 그렇게 둘 수시고 맨날 투기의 주범이라고 공인중개사 분들을 잡잖아요. 가면은 뭐 잡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알아요. 그거 간이나 잘못 찍으면 이거 아니 확인 설명서에 토시 하나 틀린 것 같고 이런 거 따져갖고 저기 업무 정지 일주일 시키고 한 달 시키고 뭐 이게 하자는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거면은 그거에 맞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가서 꼬투리만 잡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 초등학교 반장을 뽑아놔도 그렇게 안 하겠어.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부에서 단속 나온다 그러면은 뭐라도 털면은 요만한 거 하나 안 걸리겠어요? 사람이란 게 실수를 하잖아. 그러니까 문 닫고 다 도망가 버리고 놀러 다니는 거야. 아니 거래가 이렇게 안 나고 그분들이 솔직히 뭘 얼마나 벌어가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동결 되는 상태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낮은데. 그러니까 나는 자꾸 책임을 이렇게 됐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만해야지. 너무 속 얘기할수록 속이 터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부가 이 정도 왔으면. 대국민 사과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신 좀 차려야 돼. 네, 이거는 왜냐면은 왜 국민들 앞에서 머리 숙이는 거 창피해야죠? 왜 저스림 상합니까? 그리고 정권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정권 날려먹을까 봐 벌벌 떨면서 자꾸 눈이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싫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신 있게 직구를 던져주세요. 전공법으로. 있는 그대로. 공급 안 늘리면 이거는 100년이 가도 못 잡아요. 서울시값은요. 이거는요. 절대 못 잡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책을 뭐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죠? 뭐 의식주와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앞섰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 정권 하에는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 치면 뭐 아까 뭐 우리 박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거래세를 뭐 낮춰주고 재건축을 좀 풀어주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선행돼야 되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뭐 좀 토론의 장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 국토부 장관이 나오던 아니면 국토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던 간에 실질적으로 토론에 국토부 장관 나오면 대답 하나도 있다네. 못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답을 하나도 못해. 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분을 몇 분 뽑고 그리고 실거주자들 몇 분 뽑고 전세 사는 사람들도 몇 분 뽑고 국민들과 한번 한 20명, 30명 정도 해서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집값을 잡고 그 사람들이 가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걸 알아서 좀 그런 거에 맞게끔 좀 정책을 아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걸 짜낼 방식이 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 제가 아까 정책이 미숙함과 오만함이 그 얘기예요 지금. 좀 교류를 하고 국민들 목소리 들어주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단기간에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도 거래를 풀어야 돼요. 거래를 묶어놓고는 이 상황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푼다라는 얘기는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는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숨통이 트일 정도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아까 그 박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중과세 폐지해야 돼요. 중과세는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중과세라는 게 다주택자를 그 범법자로 보는 시각을 만들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서 시장에서 많은 주택을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시각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런 시각을 만든다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황이에요. 다주택자라는 단어도 없어야 돼요. 그럼. 그 어떤 단어 없어야 될까요? 아, 근데 임대사업자. 아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래부터 풀어야 되고요. 임대사업자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거래를 풀고 시장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거는 시장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몰렸다가도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소화가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것이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그런 어떤 수요 공제에 단기간에 거래를 풀게 되면은 문제점은 발생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나 주택들이 계속 공급될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짧게는 5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짧게는 5년 안에서 또는 길게는 10년 안에 되겠죠. 그러면 10년이라는 매번 우리 도시계획
그 기본계획 같은 거 10년 단위로 내놓고 있잖아요. 맨날 서울시나 5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10년 단위 계획을 내놓고 내면서 내놓고 있으면서 왜 부동산 정책은 10년을 내다보지 않고 정책을 펴냐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권 안에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되고 거래 제한 풀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공급이 이어질 수 있는 원활하게 공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 됩니까? 아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집을 사야죠 당연히. 나는 사야,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사도 돼요. 나는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예. 그러면